있었어요. 네. 합격감이 있는데 또. 도박은 자신이 건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행위로 이런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도박 중독이라 이러는 것인데 최근 초등학생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갖가지 게임들이 학교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캐릭터 카드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용돈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은 물론 주위에서 쉽게 도박성 게임들을 접할 기회가 늘면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서도 도박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본 경사꾼의 경우 도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카드 게임에 푹 빠져 게임에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카드를 마련하느라 용돈을 모두 탕진한 것이고 민정량 역시 자신이 가지고 싶은 1등 경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복귀 게임을 하느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홍철군도 사행성 게임에 중독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4%가 도박 중독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그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학교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미니 게임기들. 특히 이 중에서도 돈을 걸고 하는 도박성 게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도박성 게임기의 대부분은 돈을 넣고 게임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경품을 타기 위해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 실제 지난 2006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5,762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학교 앞에 미니 게임기가 설치된 곳이 무려 2,432곳. 학교당 평균 6.2대꼴로 게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인은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으로 도박성 게임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실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돈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카드나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게임에 이기는 데 유리한 요소 등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파는 경우도 흔하다는 사실. 특히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도박성 게임 속 세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시간에 중독돼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이나 사행성 어떤 도박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한테서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돈을 딴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든지 그런 보상을 주는 그런 자극들은 뇌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점점 그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하는 그런 중독 행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억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도 더 빨리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한 번 빠지면 그게 억제가 되지 않아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아이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행성 오락기에 노출돼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찰 장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많은 어린이들이 문구점 앞 게임기에 몰려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게임에 열중하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저기 있거든요? 이렇게 탁 뜯어요. 그러면 저기 써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봐요. 걸리면 뭐였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을 얻기 위한 것. 이기면 이기고 메달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개면 100원짜리 사 먹고 다섯 개면 500원짜리. 돈 나오는 게임 많은데 메달이 아니라. 돈 나오는 게임? 네. 네. 아니 저기에서. 저기에서 돈 나온대요. 진짜 돈이 나와요. 진짜요? 그랬어? 야, 네. 네. 심지어 경품이 아닌 현금이 나오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한편에선 요즘 유행한다는 특정 카드를 사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묶음 속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구입해야 하는 판매 방식 때문에 게임에 유리한 카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음 많이 써요? 네. 조금 많이 써요. 일주일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반짝이는 거 안 나오면. 일주일에 15,000원. 다시 뽑아요. 뽑아요? 네. 걔네들은요, 카드 사가지고요. 필요 없는 건 우리한테 줘요. 또한 구입한 카드를 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모습도 학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게임에서 졌을 때 기분이 어때요? 드럽죠. 저 이기네요. 찾아가요. 패고 싶어요. 지면은 기분 나빠서 카드 또 사고 또 해요.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어요. 아 맞으면 중독성 같은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하면. 뭐라고? 중독성. 중독성. 이렇듯 스스로 중독성을 느끼는가 하면 도박성 게임에 빠질 경우 심한 분노나 격한 감정에 휩싸인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이렇듯 도박과 유사한 방식을 가진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도박 중독은 뇌의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일종의 뇌기능 장애인데 스트레스 해소나 간단한 오락으로 적절하게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절제력이 약해 성인보다 쉽게 중독될 위험이 높고 그만큼 끊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 도박에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된 후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실제 1961년 도박을 합법화한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4분의 1이 중독에 가까운 도박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도박 중독자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도박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성 게임에 빠질 경우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데 문구점 오락기의 경우 길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그만큼 다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이 도박 중독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게임을 하기 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두 번째. 계세요? 나 학원이야 지금. 게임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게임을 하는 동안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네 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한다. 다섯 번째,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이 중에서 네 가지 이상 해당되면 일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게임은 물론 카드 게임이나 오락기 등 자녀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놀이 방법을